네, 그런가 하면 지난 한달 사이 가평군 자라섬에서는 남도꽃 축제와 재즈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2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평군 관광과의 정경림 관광기획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자라섬 꽃 페스타에 다녀간 관광객들이 이 가평군 현재 인구의 3배가 넘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꽃페스타는 20만 명이 넘는 개방세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셨죠. 네. 아, 그 지난 2019년부터 이 자라섬에 이제 꽃정원이 가꿔져 왔었는데 이 올해 특히 이 가을 꽃페스타에 방문객들이 좀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가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네. 상생하는 축제를 만들자라는 목표 아래 농산물 부스도 운영하고 관광,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 같이 참여한 축제였었어요. 네네. 아, 아, 그래. 그래서 이,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입장료 수입은 한 6억 2,800 정도가 됐었고, 네. 농산물 판매 수익 등은 한 7억 6,10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총한 13억 8,900만 원 정도의 직접 효과를 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간접 효과까지 산정한다면 한 100억 원이 넘는 가평은 최대의 축제를 거둔 거라고 볼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라섬이 이렇게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찾고 또 즐겨 찾는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자라섬은 섬 주변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네네. 아침엔 물안개와 저녁엔 노을이 꽃이 하나의 풍광이 되어서 네. 꽃정원을 찾는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기에 최적의 섬이죠. 네. 그리고 또한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전철 타고 오셔가지고 네. 가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아요. 네. 그리고 차량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며 네. 특히 자라섬 꽃 페스타는 2023년에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되었고 네. 자라섬 또한 2023년, 2024년 한국 관광 백선에 선정되어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몇번 자라섬을 방문해 봤지만, 가보면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더군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죠. 네. 저희가 자라섬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네. 찾아오셔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섬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다양한 층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